김재훈 선생님이 사례 발표하신 조현병 당사자분이 잠이 많아서 비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잠이 많아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교수님께서 쓰신 책 중에 잡초 인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쿠키라는 당사자분이 2년 동안 매일 20시간씩을 주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당사자들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강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이번 주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이게 잠이 많은 게, 약물 때문도 아닌 것 같고, 우울 증상도 아닌 것 같고, 음성 증상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약을 줄여도 봤는데 변화가 없고, 음성 증상은 뭔가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져서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우울 증상은 우울함이 없다고 생각해도 잠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쿠키라는 분은 지금, 쿠키라는 분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 반가운 이야기네요. 제가 이때까지 책을 쓴게두 권이에요. 한 권이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는 책이 2003년도에 나온 거고, 요거는 그 이전에 제가 가족 교육하던 거 가지고 정리해서 쓴 책이고, 또한 권이 잡초인생이라 해서 2013년도에 쓴 책인데, 불행히도 이두 권이 다 정식 출판사에서 출판이 안 됐어요. 제가 책 써놓고 정식 출판사에 출판을 못하고 그냥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에 게시판에 올려놔놨어요. 누구나 다운받아서 볼수 있게. 그래 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재은 선생한테 재은심리상담센터로 전화하면 한 권에 2만 원? 2만 몇천 원? 이렇게 해서 그냥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정식 출판을 못하고. 근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책두권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보다도 좋은 책이에요. 정보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게, 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하고 비슷해서 다 자기의 그 출생 이력이라든지가 있나 보다. 우리가 책을 아무리 잘쓴 책도 정식으로 호적에 못 올리고 마치 사생아처럼 사람도 기부한 팔자가 있어서 등록이 안 되는 게 있는 것처럼 책도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정식 출판이 안 되고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있나 보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이제 두 권의 책 중에 두 권의 책이 좀 달라요. 정신분열병과 가족은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는 책은 제가 지금 들고 있어요. 마침 오늘 요게 이제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지금 재본해서 팔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약물치료 같은 경우에 한 장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뒀어요. 그래서 이 책이 보면 좋은 점은 정보가가 엄청 많아요. 병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약물치료에 대해서, 이런 또 선순환적인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도움이 꽤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다만 제가 지금 와서는 더더욱 정식 출판을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2003년도에 쓴 책인데 그로부터 세월이 17년이 지났잖아요. 제 생각이 이때하고 바뀐 부분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이 책이 이대로는 못 써요. 이 책에 있는 상당수 한 70%에서 80%의 정보는 도움이 되는 정보지만 때때로 이 책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이 책만 하더라도 아침에 되면 무조건 깨워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워라. 밖에 내보내라. 라고 돼 있어요. 왜? 그 앞전까지 제가 읽었던 모든 책들이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쭉 경험해보니까 아니다. 자면은 그냥 푹 자게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제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정식 출판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책 읽으셔도 되죠.
왜냐하면 이 책 읽고 제 강의 듣고 하면 알아서 이제 안에서 교통정리가 되실 거잖아요. 이 책은 정보, 그런 이제 지식 정보를 위주로 한 책이고, 잡초인생이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 그 책은 지식과 정보 전달이 위주이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을 잡게 하는 틀을, 그러니까 가족들이 당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당사자 스스로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많이 쓴 거예요. 사람들의, 제가 제 주변에 같이 친구처럼 지내는 조현병 당사자들, 조울증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식으로 엮어서 쭉, 그래서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쉽게 읽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책 잡초인생의 경우에는 보면 지금처럼 당사자들이 읽고서 몇 번씩 읽었다는 당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도움을 받았다는 당사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쿠키라는 친구는 포항에 사는 친구예요. 그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이 병에 걸리고 나서 조현병, 아마 제가 알기로 진단명이 조현병일 텐데, 병에 걸리고 나서 몇 년을 잠만 잔 거예요.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친구는 다시 일어서는 게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날인가 자기 산책 걷기를 하기 시작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걷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던 와중에 어떤 유도 관장을 만나서 유도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도 검은띠 몇 단까지 했어요. 한 6년인가 6, 7년을 유도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유도 관장에서 거기서 이제 애들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다시 하기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뭐를 했느냐 하면 벤처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그 책에는 그것까지 안 쓰였을 텐데 그 이제 후속 이야기가,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포항시에서 그 지정해준 사무실에서 한 2년인가 말 그대로, 왜 쿠키냐 하면은 그 벤처 기업에서 쿠키를 만들어 파는 벤처 기업을 했거든요. 비스켓 쿠키, 새로운.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자기 별칭도 쿠키라고 짓고 해서 벤처 기업을 했는데 한 2년인가 얼마를 하다가 결국은 성공을 못 해내서 접었어요. 접고 그러고 나서 그 무렵에까지는 저하고 연락을 서로 잘하고 지냈는데 이후로 저하고 지금 연락을 끊겨서, 뭐 물론 지금도 연락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연락하고 서로 볼 수 있는데 연락을 안 한 세월이 지금 그건 한 7, 8년 세월쯤 돼서 요새는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는 남들이 딱 봐도 그렇지만 일단 환자라는 티는 전혀 안 나죠. 딱 청년인데, 아, 지금 같으면 나이 이제 한 30한 후반 40 초반 됐겠네요. 딱 아주 딱 그냥 아주 자신만만하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업할 때 포항시에 제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가 얼핏 보여주는데 보니까 정말, 아, 누구라도 탐복하고 이 정도 같으면 합격이다. 정말 시에서 지원금 대주겠다 할 정도로 그런 걸 잘 만들고 프레젠테이션도 잘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질문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렇게 잘 회복이 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 때때로 한번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무리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걸리는 게, 내가 그걸 하는데 항상 이 만회하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놓쳐버린 시간만큼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한심하게 보였던. 이거를 내가 이제 힘이 좀 차려지고 내가 뭔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면은 내가 단기간에 내가 성공했다, 내가 제대로 해낸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정상적인 속도로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좀 된다고 확장을 확 해버린다든지, 이런, 또 공부를 하니까 좀 잘 되더라 하면 한꺼번에 욕심을 내서 공부 시간을 너무 늘려버린다든지, 운동도 마찬가지죠. 하다가 너무 욕심을 내서, 그래서 항상 만회하려고 무리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다시 또 재발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업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거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 거 좀, 그래서 항상 그렇게 내가 어떤 걸 할 때, 아,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정말 욕구가 올라와서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건가, 아니면 내가 이 보상 심리,
뭔가 만회하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 확 올라와서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건가? 그걸 항상 잘 살펴야지 돼요. 어떻게 내 답변이 됐나요? 아까 궁금해했던 게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궁금했고 본인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건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다. 달리기 하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 뭐 기분이나 해본 소감? 흔히 전 조울병 당사자지만 약을 꾸준히 평생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타민처럼 먹는다는 이런 생각처럼 이 병도 함께 같이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달리기나 걷기는 그 어떤 다른 운동과도 달리 그냥 꾸준히 느린 속도로라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운동이어서 병과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길 위에서. 네, 하여튼 축하드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달리기, 걷기 진짜 좋은.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들이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일어서는 당사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걷기와 달리기는 무조건 도움됩니다. 눈뜨고 할 일 없으면 걷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면 걸으십시오. 달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면 달리십시오. 무조건 도움돼요.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